아, 명봉 6코스. 6코스를 가이드 해보겠습니다.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갑니다. 가자. 자, 며칠에 걸쳐서 해가지고 지금 코스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길이 안 나 있어서 아마 처음은 조금 어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초보자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낮아졌습니다. 낮게 만들었습니다. 속도를 내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파헤쳐 놨어요. 라인이 잡혀야 됩니다. 여기 원래는 DH클럽 저치형하고 같이 예전에 여기서 삽질해가지고 만든 코스라서 라인이 좋죠 여기가. 근데 몇 년간 아무도 안 타가지고 코스가 별론데 여기서 이쪽 라인을 뉴 멀티코스 만들었습니다. 펌핑을 잘 해야 됩니다. 이런 데서 펌핑 못하면 페달질을 해야 되겠죠? 자, 여기서는 잠깐 여기 등산로와 겹칩니다. 달릴 필요는 없죠. 어필 없죠? 잠깐만요. 스톱. 아, 나 죄송합니다. 아까 옷을 놔두고 와가지고. 어? 어, 지금 잠깐 잘라야 돼. 어? 이거. 입어야겠다. 전화도 왔네. 그건 네가 입고. 어? 혜련아? 어? 053. 어? 죄송합니다. 이거 좀 입고요. 이거 작업을 해서 어? 신코스 혜련이 어딨어요? 이거 아닌데? 다시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야, 여기 커스 내려와서 바로 커스. 펌핑을 잘해야지 좋습니다. 와, 자, 계속 하겠습니다. 여기 살짝 페달질인데 원래 여기가 좀 다져지면 괜찮을 거예요. 펌핑 펌핑 브레이크 나 여기 잡으면 안 돼. 브레이크 잡지 마. 어떻습니까? 따봉 아직 멀었습니다. 이제 다시 옛날 A 라인으로 갈 겁니다. 오케이. 여기가 좀 안 달아졌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. 오! 네, 이쪽입니다. 아, 지금 가이다. 오, 들었어!
여기는 좀 험한데 천천히 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. 안 따라옵니다. 아,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될 거 아니야. 아니, 저기 약간 더 보였어. 산소 많이 보면 안 됩니다. 해달질! 3호 옆으로 원래는 저쪽 자연지대로 하려고 했는데 산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로 돌려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요 코스 끝. 기존보다 많이 돌려치기를 하고 난이도 좀 약하게 해놨습니다. 여기를 셔틀을 크게 돌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타고 몸풀기로 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좋아요? 좋아? 좋아? 좋아요? 좋아요? 아, 감사합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여기 재밌죠? 많이 타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